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조인을 위해 판문점에서는 식장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었다. 저번 영상 설명과 같이 정전협정조인 식장의 건설 공사는 북한 인부들과 인민군이 진행했다. 북한 인부들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를 마친 인부들은 각자 자신의 장비를 챙겨 철수 준비를 한다. 완공된 조인식장의 모습이다. 오늘 건물 완공을 끝으로 나머지 공사는 미군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취재진이 완공된 조인식장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취재진과 경비를 맡은 인민군 병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미군은 조인식장에서 마무리 공사를 서두른다. 미군은 진입로 정비를 맡아 진행했다.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의 작업은 빠르게 진행된다. 전선 뭉치를 어깨에 둘러맨 미군이 조인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조인식장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선로 포설과 실내 전선 연결을 마친 이들은 외부 발전차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 공사를 완료한다. 이들은 조인식장에서 사용될 가구를 옮기는 중이다. 이로써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조인식이 열린다. 1953년 7월 27일 조인식장 내부에 정전협정문이 놓여있다. 정전협정은 본문과 지도로 구성되었다. 북측 테이블에 놓인 정전협정문이 보인다. 유엔 대표들이 속속 조인식장에 도착한다. 오전 10시 정각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과 공산 측 수석대표 나밀은 학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서명한다. 이들은 서로 인사와 눈 맞춤, 단 한마디 대화 없이 서명 후 퇴장한다. 이렇게 조인식이 끝나게 된다. 이곳은 문산에 있는 유엔군 기지의 모습이다. 유엔 소속의 의장대가 진입로에 도열해 있다. 잠시 후 유엔군 대표들이 기지에 속속 도착한다. 드디어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차량이 기지로 진입한다. 클라크는 판문점 조인식에 참가하지 않았고 우한시 문산 유엔기지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한다. 이날 밤 10시 전 전선에서 총성이 멎었다.